올해로 결혼한 지가 20년이 좀 넘었는데요. 저희 집 바깥 사람은요, 결혼 전에 깊이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나 봐요. 그 여자랑 헤어지고 홧김에 저랑 결혼하게 됐는데, 그렇게 애정 없이 시작된 결혼이 행복하겠어요? 신혼 초부터 이 사람은 그냥 껍데기 뿐인 사람이었다고요. 다정한 말 한마디 없이 억지로 사는 결혼 생활, 말도 없이 외박하고, 들어와서는 미안한 기획도 하나도 없고. 대체 어디서 자는데 지금 들어와요? 당신은 무슨 상관이야. 밥이나 차려. 그러다가 애가 생기고부터는 대화라고는 애 얘기뿐이었고요. 어차피 결혼한 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사정도 해봤어요. 그렇다고 남자가 어디 마음 없이 몸이 움직이는 동물인가요? 그럴 때마다 그 사람 하는 말이, 아 좀 그만 좀 해. 너는 너대로 난 나대로 그냥 그렇게 편하게 살자. 팬들도 너무한다 진짜. 이렇게 살 거면 우리 이혼해. 그래, 이혼 바로 해줄게. 그때까지만 좀만. 얼마 안 남았거든요. 떨어지지 말고 잠자고 기다려. 제 남편이 공무원이라서 진급이나 체면이나 엄청 따지거든요. 결국 한바탕 하다 남편 하는 말이요, 이혼할 거면 애 사춘기 지나고 해. 엄마는 사람이 애 생각은 안 하냐? 솔직히 이혼 이야기는 처음이 아니었거든요. 아이한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건 아닌가 싶어서 엄마 된 마음에 또 넘기고 말았지요. 어떤 날은요, 술이 머리 끝까지 취해서 들어와 자는데, 어제 또 누구랑 마셨어? 당신 뭔 상관이야? 아 정말. 벽이랑 살아도 이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에 정신과 우울증 약 먹은 지도 꽤 됐어요. 그렇게 하루하루 꾹꾹 누르고 지내다 보니까 지금은 딸이 대학에 들어갔어요.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얼마 전에 남편을 붙잡고 이혼 이야기를 꺼냈죠. 애들 결혼할 때까지만 참아. 애들 피게 되지 말라고. 당신은 나 좋아서 하는 거 아니잖아. 우리가 더 이상 같이 살 이유가 있어요? 제 인생을 위해서 당장 이혼하는 것이 좋을까요? 아니면 제 딸아이 결혼할 때까지는 제가 부모된 도리를 다하는 게 맞나요? 지금 당장 이혼해. 조금만 기다려. 재현 VCR을 보면서 속이 답답한데요. 껍데기뿐인 남편하고 산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. 근데 이 속사정을 모르는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사이가 좋은 그냥 화목한 가정이에요. 근데 이혼을 하려고 하니까 딸이 지금 대학에 들어갔는데, 이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가? 아니면 지금 내 행복을 위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이혼을 해야 되는가? 여러분의 현명한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먼저 신세계 가족들의 생각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. 지금 당장 이혼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파란색 버튼, 아니다, 자식이 결혼할 때까지 참아주는 게 부모의 도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빨간색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버튼 눌러주세요. 가족의 선택 결과 보여주세요. 오! 오! 야, 4대 8이에요. 그런데 지금 당장 이혼한다는 남자분은 싹 다 지금 당장 이혼한다. 야, 남자분들 대단한데요? 어떻게 이렇게 일치 단결된 모습을 보이시나요? 남자분들은 그 애정 없는 결혼 생활에 진절머리를 내는 거고, 여자는 아무래도 피동적이니까 그래도 내 자식을 먼저 생각해갖고 조금만 유예기간을 둔다라는 거죠. 여자의 가장 화려한 자존심이 뭔지 아세요? 결혼할 때, 내 자식이 결혼할 때 그 부모 석에 딱 남편하고 같이 앉아있는 거. 그래서 하객들한테도 우리는 여태까지 잘 살아왔다는 걸 보여주고 싶고, 사돈집에도 그런 걸 갖다 과시하고 싶고, 이런 게 여자의 큰 자존심이에요. 그때까지는 참고 기왕에 엉망진창인 결혼 생활 조금만 더 유예 기간을 둬라. 그리고 딸이 시집간 다음에 그런 남편 그냥 딱 잘라버리고 이혼해라. 그런 얘기예요. 근데 그 딸이 저처럼 늦어지면. 그건 불행의 불행이죠.
저기 너무 김경란 씨 얼굴을 들이밀면서 그거는 불행 중에 불행이죠 이러시면 좀 아니, 그렇죠. 아니 가잖아. 금년 안에 가잖아. 또 하늘에 나간단 말이에요. 아니 금년 아직 못난 말이야. 선생님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요.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딸이 결혼을 할 때 부모석에 부모가 딱 있고 그게 여자의 기본 자존심이라고 그거를 바라신다고 그랬는데 네. 그거는 말 그대로 어머니 입장에서 본인의 욕심이지 딸을 위한 건 절대 아니라고 아니, 생각합니다. 딸을 위한 것도 됩니다. 아니죠. 사돈 만약에 쪽에. 지금 이 상황에서 남편이 아유, 20년 사는 동안에 얘기할 수가 없네. 저는 이제 이런 사례를 많이 봤으니까 많은 어머니들이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딸을 위해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본인의 욕심일 가능성이 굉장히 그렇죠. 크다는 겁니다. 그것도 커요. 그러니까 이건 네. 절대 딸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. 딸을 위한 것도 있지 네. 아니라고 그래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딸이 결혼하고 나서 결혼 이혼을 해야 된다는 주장인데 그 딸이 20살 될 때까지 지켜줬던 엄마라면 그래도 뭐 우리 두 분 결혼 안 한 분들 지상열 씨처럼 오래 저렇게 버틴다는 확률은 많지 않아요. 그래서 제가 볼 때 뭐 정년기를 봤을 때 27, 28 봤을 때 간다고 치면 사실 엄마의 인생은 그동안에 많이 희생이 됐지만 서도 그래도 기다려줄 만큼은 기다려줘야 되는 것이 자식에 대한 도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자식에 대한 소중함을 부모가 책임져주지 않으면은 그 자식이 또 시집가갖고 또 그 엄마처럼 똑같이 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에 저는 저도 우리 이경혜 선생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.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자식이 엄마처럼 저렇게 살 수 있다는 그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그 본인의 인생과 자식의 인생을 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는 지금 이혼을 해야 한다라는 그 입장이었었는데요. 실제로 제가 변호사 상담을 해보면서 아들들은 남편의 안 좋은 행동, 예를 들어 때리는다든지 뭐 술을 먹고 뭐 행패를 부린다든지 이런 것을 극단적으로 싫어하면서도 나중에 그런 행동을 그대로 배우게 되고요. 딸은 엄마가 어떤 굉장히 굴욕적인 모습으로 계속 참아오거나 이런 모습 때문에 난 엄마처럼 안 살아라는 말을 입에 담고 있지만 나중에 보면 그 딸이 엄마와 비슷한 인생의 모습을 살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. 그러니까 저는 자식 때문에 참고 살았다라는 아이가, 것이 죄송한데 말씀 중에 아이가 엄마가 자기 행복을 찾아서 가는 그 엄마를 오히려 더 정신적으로 더 좋아하고 그게 문제가 덜 있다고요? 아니요. 오히려 딸이 원하는 것은 엄마가 개별적, 자기 독립적인 인생과 자신의 인생에 대한 책임 있는 주체로 사는 것이 그것이 엄마가 딸에게 어떤 책임을 못 지는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엄마가 너 때문에 참았어 라는 것으로 딸을 행복하게 맞이는 것 아니라는 거죠. 이론적으로는 이제 진 변호사님처럼 딸이 엄마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여자, 같은 여자의 입장으로 보니까 엄마 차라리 아빠랑 헤어지는 것이 더 나아 보인다라고 이론적으로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네. 실제로는 이 딸한테는 엄마 아빠거든요. 그리고 아무리 부부 사이가 안 좋았더라도 엄마 아빠가 헤어지는 건 굉장히 큰 충격이에요. 이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. 딸이 결혼할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는 것이 그렇게 그 엄마 인생에 너무나 나쁜 일을 가져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은 안 해요. 이론적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. 실제로도 그렇지 않아요. 뭐냐면은 지금 20살인데 대학교 1학년 20살인데 20살까지면 부모의 책임은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. 이 딸이 건강하게 자라고 이 딸에게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부모가 한 명의 성인 어른으로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그렇게 우울하게 남편 옆에서 버림받은 채로 방치된 채로 살아가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거든요. 좀 드물 말이죠. 저 뭐 졸업할 때까지 시집갈 때까지 찾고 이렇게 살아가는 건 너무 잔인한 것 같아. 저도 한 30년 결혼 생활하다가 이혼했어요. 네. 사실 이혼하는 게 어떤 사람이 그렇게 떳떳하겠어요. 다 불행하고 뭐 다 그게 마음에 걸리고 다 그러는 것이지만은 이건 엄청난 인권을 유린당하고 사는 거예요. 그리고 이건 얼마나 지옥 같은 생활이 매일 반복되는데 딸아이한테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이혼을 보류한다는 거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나 생각해요. 저도 당장 이혼하라고 일단 그쪽에 네. 그 줄에 섰는데 몇 년 전에 제 친구가 딸이 결혼했어요. 딸 결혼식에 가는데 그 날 초대한 내 친구는 이혼을 했다고. 이제 가면 이제 하객들 쭉 줄 서면 부부가 이렇게 서서 이렇게 하잖아요. 네. 근데 둘이 이렇게 서 있는 거야. 둘이 이렇게 서 있으니까 우리도 그 좋은 자리 가가지고 축하해 그리고 부인한테 아이고 재수 씨 뭐 이래 해야 되는데
이쪽에는 말도 못 붙여보겠는 거야. 무슨 말하기가 조심스러워가지고 요 둘의 분위기가 이러니까 결혼식장 전체 분위기가 그렇죠. 참을 구운 것 같이 진짜 깔아앉아 있는 거야. 막 축하하고 막 왁작지껄 이런 분위기가 안 되더라고. 그래서 당장 이 남자의 소행을 보면 이혼해야 된다가 맞는데 결혼식이나 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보면 조금 더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 사실. 네. 그 한 번 하는 딸 결혼식에 정말 부모가 근데 왕동근 씨는 부모, 지금 이혼한다고 지금 이혼한다를 선택하고 했는데 네. 그런 부분은 걱정이 된다고. 제가 그러면은 좀 입장을 분명히 하신다면 네? 어느 쪽으로 그럼 바꿔요? 바꿀게요 그럼. 아 진짜요? 바꿔요. 나는 그런 결혼식을 한번 봤기 때문에. 아.